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이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안토니오 성인은 포르투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아프리카의 선교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그렇게 지원했었지만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설교가로서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오 성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안토니오 성인을 또 일찍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36세 나이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 9세께서는 성인께서 선종한 지 1년 만에 대단히 이례적으로 성인 품에 올리셨습니다. 그만큼 그 생에서 되게 성인으로 바로 삼을 만큼 뛰어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안토니오 성인은 이제 프란체스칸 수도자의 복장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성인들을 표현한 성화나 성상을 만들 때 각각의 성인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갈색 수도복을 입고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거나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성화나 성상을 보셨다라면은 그게 바로 파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 어느 것으로도 짜게 할 수가 없죠. 소금이 아니고선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라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보다 더 잘 살아가려고 더 윤리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안토니오 성인께서도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더 이끌어 주셨었죠. 안토니오 성인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보다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